그래도 90kg가 이렇게 가볍게 올라올 무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구독자분들의 자세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님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현정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하강할 때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하강할 때 컨트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팍 주저앉는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가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발 뒤꿈치가 다 뜨죠. 발 뒤꿈치가 다 뜨면서 접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팍 주저앉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한데, 이 발 뒤꿈치가 절대 뜨면 안 됩니다. 지금 체중이 앞으로 쏠려있는 뜻이거든요. 체중이 앞으로 쏠려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마 발 비대칭이 좀 심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많이 꺾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고관절의 유연성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각도입니다. 굉장히 유연하시거든요. 굉장히 유연한데 아무래도 이 지금 발 뒤꿈치가 아마 지금도 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정지 스쿼트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지 스쿼트를 좀 해서 하단부에서 누르는 접지 능력, 발이 지면을 골고루 누르고 있나 꼭 체크하면서 올라오셔야 될 거였고, 스쿼트의 전체적인 템포를 많이 늦추셔야 될 것 같아요. 템포가 많이 빠릅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좀 컨트롤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컨트롤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있고, 주저앉는 건 맞는데 너무 주저앉을 때 그냥 힘없이 주저앉는 게 아니고 힘을 최대한 유지한 채 주저앉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김세윤님입니다. 벤치프레스 영상부터 보죠. 일단 뭐 벤치프레스가 지금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체를 잘 만들었죠. 근데 막상 이렇게 언렉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체가 다 죽어버렸죠. 그게 이제 다리가 이쪽 방향으로 계속 몸을 밀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리가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밑으로만. 그래서 이 부분을 다리를 조금 더, 이 발을 조금 더 앞으로 빼셔가지고 이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문제는 아닌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고쳤으면 좋겠는 거는 내려갈 때 템포 하나 둘 빵 내려가 버리죠. 다시 보시면 여기 지금 하단 구간에서, 그러니까 벤치프레스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다 치면 이 구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빨리 내려버려요. 이 구간에서 좀 천천히 내려야 되는데 이 구간 너무 빨리 내린다. 이 구간도 똑같은 템포로 내려야 된다. 가 가장 문제점이지 않나 싶고요. 자, 다음은 스쿼트를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은 저랑 장비가 비슷하네요. 아, 장비가 굉장히 이쁜 장비를 잘 고르셨어요. 지금 이 스쿼트가 142kg입니다. 아니, 하나씩밖에 안 하니까 이 자세 피드백이 좀 힘드네. 그리고 지금 보면 상체가 너무 약해요. 상체가 뭔가 거의 뭐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무게에 의해서 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체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상체를 강화시키거나 조금 더 이 바벨을 이렇게 잡아서 조금 더 등을 강하게 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스쿼트는 안정적입니다. 일단 괜찮습니다. 깊이도 잘 나오시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뒤로 많이 앉으시는 스타일인 분들은 굳이 역도화 안 신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가동성만 나오면 역도화 안 신는 거 추천드리고요. 데드리프트 때는 사실 역도화를 안 신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지금 훈련하는 장이 크로스핏 장인 거 보니까 그냥 신으시는 것 같긴 하네요. 아, 역시
이 역도화를 신게 되면 이 무릎보다 무릎이 조금 덜 펴지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 무릎이 안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들어오죠. 이게 문제예요. 다시 보시면 여기쯤 왔으면 무릎이 이미 다 이렇게 쭉 펴졌어야 되거든요.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쑥 들어와야 되는데 무릎이 이만큼 지금 접혀있죠. 그러니까 이 다음을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엉덩이 앞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무릎을 먼저 펴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역도화를 신고 있거나 역도를 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렇게 끌면서 하는 풀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데드리프트만 하는 것 자세에서는 좋지 않은 동작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빈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드리프트 70kg 영상입니다. 한번 보죠. 원래 데드리프트가 이렇게 쉬운 운동이었나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70kg였으니까 무게 올라간 걸 한번 보죠. 80kg입니다. 엄청 잘하시는데? 뭐 일단은 그냥 유일하게 하나 뭐 지적하자면 여기 목 이렇게 라인 요거만 조금 턱을 당겨가지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90kg 영상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공간이 떠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앉는 위치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약간 스쿼트 자세처럼 이렇게 앉으셨죠. 그래서 뭐 사실 조금 자세 평가하기가 애매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90kg가 이렇게 가볍게 올라올 무게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데드리프트는 턱 당기는 거 말고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스쿼트 70kg입니다. 스쿼트가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허리가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죠. 이거는 이제 처음에 브레이싱을 잘 못한다던가 그러니까 복압을 잘 못 잡아주거나 아니면 올라올 때 이제 하체 힘이 약하다 보니까 허리로서 부상작용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체 힘 뭐 길러주는 레그프레스라던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밀어주는 운동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복압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 허리의 각도 변화가 없게 해주는 게 좋아요. 갈 때는 이렇게 갔다가 올라올 때 보면 약간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오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총 3분의 구독자분들의 자세 리뷰를 가져봤고요. 이 자세 리뷰 어떻게 신청하냐면 powerbliss@naver.com이라는 그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주시면 되고 보내주실 때는 뭐 구독자 자세 피드백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세윤님처럼 이 파일 뭐 무슨 종목인지 무게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디 각도에서 찍었는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영상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좋고요. 한 종목 정도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이 없으셔서 세 종목 다 해드렸는데 세 종목 다 해드리기는 어려우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피드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 한 편씩 할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